TV. 자, 계속해서 NALCS 서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그래비티 게이밍의 운영의 승리가 됐죠.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운영 챔피언권에서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군더더기 없는 승리를 가져가게 됐죠. 그렇습니다. C9는 이렇게 되면 슬슬 이 운영에서도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게 될지 일단 과제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기 TSM과 팀 임펄스 경기 준비 중에 있는데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죠. TSM과 팀 임펄스 역시 양 팀 모두 1승 1패입니다. 그렇죠. 일단 양 팀 모두 1승 1패고 플레이오프 때는 정말 팀 임펄스 선수들이 초반에는 승리를 가져가다가 세 판 4리 연속으로 졌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TSM 선수들이 최근에 폼이 그렇게 좋지만 않다 보니까 이번에 팀 임펄스 선수들이 TSM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라면은 분위기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임팩트 러쉬 선수가 러스트보이를 상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팩트 선수가 지금까지 분위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뭐 임팩트 선수가 최근에 뭐 탑 야소도 많이 연습했었고 최근 솔로 랭크 전장만 봤을 때는 탑 피지도 많이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이러스 선수를 어느 정도 심하게 괴롭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탑 야소도 했었던 임팩트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챔피언을 꺼내들게 될지, 그리고 다이러스 선수는 오늘 또 어떤 챔피언을 선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약간 좀 이 공격적인 성향의 챔피언들을 꺼내들었을 때는 내리 죽는 그런 구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이러스 선수는 약간 럼블이라던가 라이즈 이런 공격성 강한 챔피언 대신에 마오카이라던가 사이온 이런 수비형 챔피언을 꺼내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선수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제 TSM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승수를 쌓아야 됩니다. C9이 같이 몰락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같이 손잡고 내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쪽은 손을 뿌리치고 올라와야겠죠. 그렇죠. 야, 이제 우리도 이제 슬슬 네. 내려갈 때가 됐다. 이제 제 CLG랑 이제 팀 리퀸한테 넘겨주고 우린 아래로 내려가서 놀자. 저희가 C9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혹을 빠르게 TSM이 물리치고 이 임펄스를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팬픽 준비됐네요. 팬픽 확인해 보도록 하죠. TSM과 팀 임펄스입니다. 일단 첫째 주 두 번째 경기에서 양 팀 모두 비슷한 챔피언을 많이 가져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과연 11을 알리스타 이블린을 누가 가져갈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비어스 선수 빅토르만 두 판 내리 연습을 했었죠. 피즈를 밴을 했습니다. TSM. 이거 임팩트 선수를 완벽하게 저격한 거죠. 임팩트 밴이에요. 솔로 랭크에서 연습했었던 피즈와 야소를 밴함으로써 임팩트 선수의 어느 정도 캐리력을 억압시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팀 임펄스는 칼리스타를 밴을 했습니다. 마지막 밴으로 이블린이라던가 아니면 임팩트 선수가 좋아하는 헤카림을 밴을 한다면 완벽한 탑 저격 밴이죠. 알리스타 1티어 서포터인 알리스타까지 밴을 했습니다. TSM 분명히 러스트보이 선수도 좋아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가져가거나 우리들이 가져왔을 때도 살짝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밴을 하고 시작하네요. 자, 라이즈는 이번에 밴이 됐습니다. TSM 이번에 렉사이를 좀 올려놓으면서 정글 쪽을 먼저 가져갔어요. 그라가스가 밴이 됐으니까 렉사이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고 러쉬 선수가 렉사이를 뺏겼을 때 가져오는 픽은 이블린이 가장 많았었거든요. 근데 리신 럼블과 리신을 선택합니다. 일단 리신을 가져감으로써 초반에 어느 정도 강하게 압박을 넣어주고 초반에 끝내버리겠다는 러쉬 선수의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러쉬 선수가 리신을 꺼냈을 때 항상 조합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 산토린 선수는 뭐 세주안이도 열려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또 다시 슬슬 올라오고 있는 니달리 정글을 꺼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렉사이가 있거든요. 렉사이가 탑으로 간다라면은 그렇죠. 뭐 니달리 정글에 가는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나루로 가야죠. 렉사이는 탑보다는 요즘 추세는 정글 쪽이 가장 가까운 목표 있기 때문에 탑보다는 정글 쪽으로 선회를 하네요. 네. 그리고 르블랑까지 먼저 르블랑을 선택을 했습니다. 비억슨 선수의 르블랑 또 일가견이 있죠.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비억슨 선수의 미드 라인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샤오웨이 샤오 선수가 이 르블랑을 먼저 봤습니다. 보통 이제 미드를 전반적으로 마지막에 가져가면서 글쎄요 지금
예, 지금까지는 벤피코더 자체가 그렇게 흘러갔었는데 피옥스는 그냥 훅 골라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샤웨이셔 선수가 미드 모르가나라던가 아니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미드 카서스를 꺼내므로써 어느 정도 르블랑을 압박시켜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쓰레쉬를 먼저 올려놓네요. 그래서 포스를 먼저 골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폴로 선수가 가장 승률이 좋은 11회를 가져감으로써 한타를 바라보는 것도 팀 임펄스 선수의 조합도 좋아 보이거든요. 자, 일단 바텀 듀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 임펄스. 11회 그렇죠. 네, 나긴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11회가 도주기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르블랑이라던가 나르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르블랑이랑 나르, 렉사인 앞에서 버텨주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와이드 터트 선수가 좋아하는 뭐 징크스라던가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베인, 루시안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 글쎄요. 이 러스트보이가 바드는 안 꺼내겠죠. 그렇죠. 러스트보이 선수가 바드를 꺼냈을 때 그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다 보니까 일단은 너프를 받더라도 한타 페이지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 애니를 가져가네요. 베인과 애니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알터틀이 베인을 선택을 하게 될지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베인을 잠시 올려놓기만 하고 있어요. 일단 에린은 락이 됐고 오 카르마는 아니죠. 네, 물론 네. 카르마가 5.10 업데이트에서 굉장히 많은 버프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미드 카르마를 쓸 정도로 좋다라는 평판은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오 트위스트 페이트 그래비티 게이밍과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겠다 하지만은 코그모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카사딘이 가장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무해구체라는 카사딘의 스킬이 어느 정도 AP 챔피언을 카운터 칠 수 있는 스킬이기도 하고 공허석이라는 패시브로 AP 챔피언을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드 카사딘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무난하게 모르가나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코치가 아예 그냥 샤워웨이 샤워 쪽으로 가서 뭔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 이거 할 거야? 네. 할 거야? 약속 안 된다? 이러면 네. 장난 아니죠. 네. 미드 잡나? 오? 카르마? 오? 설마요? 아지. 그렇죠. 무난하게. 무난하게 아지르, 카시오페아, 카사딘 셋 중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무난하게 아지르 갈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지르를 꺼내는 이유는 렉사이와 나르가 파고 들어왔을 때 황제의 진영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채워주기 위함도 있고 르블랑을 상대로 아지르가 라인전에서 괜찮다는 평판도 있기 때문에 아주 무난한 라인전을 꿈꾸고 있네요. 굉장히 픽 자체가 무난합니다. 네, 임팩트 선수의 머리는 저번 주차도 그렇기 때문에 네. 염색했으면 끝까지 가야죠. 그럼요. 일단 TSM 선수들의 조합은 라인 클리어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뭐 르블랑이라던가 베인 같은 경우는 라인 클리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만은 아무래도 1대1 구두라던가 순간적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 삭제시키는 스킬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TSM 선수들은 적극적인 시야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잘라먹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될 거고 팀 임펄스 선수는 라인 클리어가 전반적으로 무난하거든요. 거기다가 어느 정도 수성에 강한 아지르를 가져왔기 때문에 대치 구도에서도 굉장히 좋은 조합이 있고 럼블과 리신 어느 정도 데미지도 넣어줄 수 있는 챔피언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한타만 놓고 봤을 때는 네. 팀 임펄스도 굉장히 좋죠. 팬들이 이 카메라만 돌아갔다 하면은 네. 바로 그냥 팔을 그냥 들고 흔들흔들거려요. 그렇죠.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딱 들어가는 순간 얼굴을 가리거든요. 카메라가 딱 보이는 순간 예. 굉장히 뭔가 좀 상반되는 예, 보통,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이제 팬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얼굴이 비추면은 딱, 엄마가 보거든요. 예, 그렇죠. 엄마가 쟤 학원 간다 그랬는데 쟤 야자 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쟤 야자 한다 그랬는데 왜 저기 있지? 저희가 뭐 독서실인가? 이런 반응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북미 쪽은 뭐 그냥 얼굴 가려도 필요 없죠. 카메라 들이댔다 하면은 엄마 나 TV 나왔어. 그래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세 번째 경기 TSM과 팀 임펄스 경기 준비됐습니다. 경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NALCS 썸머 2주차 첫 번째 날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자, 그렇죠. 그 TSM이 블루 그리고 팀 임펄스가 레드입니다. 항상 유럽 경기 쪽에서도 봤을 때 TSM 선수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SM 외치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그 TSM이 그렇죠. 있으니까 더 원없이 외치는 겁니다. 팬들의 환호성에 대한 보답을 해야겠죠. TSM 선수 요즘 폼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평판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번 경기에서 팀 임펄스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야겠습니다. 그렇죠. 가야 됩니다. 네. 하지만 팀 임펄스도 마찬가지예요. 제코가 그렇죠. 석자입니다. 거의 비슷한 길을 가고 있죠. 네. 네. 여기서 한 명은 상향선, 한 명은 하행선.
일단 TSM 선수를 벤픽 구도에서 한 수 먹고 간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임팩트 선수가 탑 라인전에서 피지와 야소를 굉장히 많이 플레이했었는데 그 피지와 야소를 밴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벤픽 구도만 놓고 봤을 때 TSM 선수를 가져갔는데 진영이 바뀌었죠 지금? 양팀도 바뀌었는데 르블랑이 아래쪽에 있어요. 리신? 오 이거 일단 화염마사기로 지진데 러스보이 일부러 스택 쌓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방어걸 빙글빙글 아, 네. 사용소고 빗나가면서 다시 한번 소황상태 러스트보이 선수가 뒤쪽에 스택을 쌓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팀 임펄스 선수들이 과감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진영을 화기진을 펼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뒤쪽으로 빠지는 TSM 선수들의 모습이었죠. 네. 자 이제 어느 정도는 서로의 이 움직임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TSM 일단 라인 수업 걸었고요. 아무래도 11화 쓰레쉬 애니와 베인 구도에서는 TSM 선수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초반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때는. 네. 그러므로 TSM 선수들이 탑과 바텀을 먼저 라인 수업을 한 거고요. 11화 쓰레쉬는 하단부로 내려갑니다. 일단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역시 비어슨 선수와 샤오웨이 샤오 선수의 라인전 구도인데 비업슨 선수가 폼이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르블랑은 르블랑이거든요. 저런 식으로 과감하게 압박 넣어주면서 점화가 있는 르블랑이기 때문에 라인전에 솔로킬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 이거 1레벨부터 지금 질교환이 화끈화끈합니다. 일단 양팀 미드라이너 모두 다 플라스코와 비스켓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강하게 압박을 넣어주는 건데 마나 소모도 어느 정도 비업슨 선수가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일단 2레벨을 먼저 먹은 것은 비업슨 선수인데 오우 그냥 냅다 꽂아버립니다 비업슨. 이게 미디언 웨이브 첫 번째 먹고 그 다음 웨이브 한 마리만 먹으면 2레벨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것을 르브랑이 잘 캐치를 해서 먼저 딜교환해서 이득을 많이 챙겼죠. 자 러스트보이까지 내려갑니다. 이거 샤오웨이 샤오를 한번 노려본 듯한 움직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글 쪽으로 이동합니다. 쓰레쉬가 올라오면서 레드버프가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TSM 선수들이 우리 정글 쪽으로 들어왔다. 리신과 럼블이 같이 움직이면서 상대방 정글도 카운터 정글 하고 있죠. 그 사이 와일터틀은 느긋하게 파밍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니언 웨이브를 굉장히 굵직하게 타워 쪽으로 밀어넣고 있어요. 최근에 안 보이다가 다시 나오는 메타인데 4인 메타라고 계속해서 탑과 정글이 돌아다니면서 탑과, 탑과 바텀 쪽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희 자주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방어가 되는 모습이죠. 자 아폴로와 아드리안이 타워를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미드 쪽 한번 돌아보나요? 오 샤오웨이 샤오 일단 신기루로 들어갔는데 애니가 여기서 전멸 스턴 걸고 점화 걸면은 방어만, 자 베리어 베리어 자 점화 이거 한틱 한틱이에요. 오 근데 이펙트가 설마 이펙트? 오 이펙트도 살았고요. 한틱이죠. 왜냐면은 점화는 1레벨, 2레벨 구간에서는 약하거든요. 거의 한 6레벨 구간까지 약한 데미지를 뽑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데미지가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포션만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비스켓까지 들고 있었거든요. 순간적으로 HP가 20이 회복이 됐었죠. 네. 그러므로 샤오웨이 샤오 선수는 스펠만 다 빼고 살아나는데 성공을 했지만 일단 르블랑은 전멸이 살아있습니다. 그 정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겠고 아폴로 선수가 그냥 빠르게 바텀 1차 타워를 밀어내는데 성공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를 보여줬던 무정기 메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팀 임펄스의 1차 타워도 탑은 막을 것 같아요. 꼭 있긴 한데 러쉬가 왔습니다. 게다가 레드워터 자 슬로우 걸어주고 4형 선 골! 아드리안이 아드리안이 러스트보이 선수가 전멸 없는 것을 봐서 전멸 4형 선고를 썼는데 안 닿았죠. 그건 좀 이상한 대로 던졌거든요. 살짝 무빙을 예측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러스트보이는 굉장히 정직했습니다. 네. 보통 선수들이 말하기를 정직하게 도망치면은 안 잡힌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렇죠. 요즘엔 너무 예상을 해요. 네. 고티어에서도 특히 그렇기 때문에 러스트보이 선수가 그냥 무난하게 움직였더니 무난하게 흘려보냈죠. 그렇죠. 자, 임팩트 선수와 레드버프를 챙긴 상황에서 네, 오 근데 일단 뒤쪽에 렉사이 땅굴 파고 들어오고 도망쳤습니다. 전멸이 있기 때문에 한번 렉사이 전멸 에어본으로 호응을 해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일단 무난하게 흘려보내네요. 또 자 일단 탑에 와드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리신이 왔는데 사형 선고가 또 빗나갔습니다. 아드리안 선수가 보통 사형 선고라던가 그랩을 굉장히 잘 맞추는 선수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살짝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팀 임펄스인데 삼성 갤럭시 스킨을 써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런데 아폴로 선수가 지금 바텀에서 무난하게 파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원딜러 간의 격차는. 그래서 미드 쪽에서는 비혁순 선수가 계속해서 압박을 넣어주고 그 사이에 3일차를 파괴를 했습니다. TSM 아직까지 버스트 블러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팀 모두 천천히 천천히 화이 들어가고 있어요. 렉사이가 시어 와드를 구비해가지고 리신과 쓰레쉬의 움직임을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TSM 선수의 라이너들은 다 방어를 할 수가 있죠. 네. 그에 반면에 팀 임펄스 선수들의 시야 장악 주도권이 뺏겨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쓰레쉬가 근처에 있다는 정보는 또 체크를 했습니다. TSM 미드에서도 역순 선수가 앞서나가고 있고요. 샤오웨이 샤오 선수의 전멸이 없고 황제의 진영 배우기 전에 한 번 정도는 킬을 가져갈 필요가 있거든요. 비혁순 선수의 점화가 돌아왔습니다. 충분히 킬각을 바라볼 수 있어요. 비혁순이 6레벨, 샤오웨이 샤오는 5레벨입니다. 리신도 집으로 귀환하는 상황. 일단은 거리를 벌려놓으면서 솔로킬에 대한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러시 선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애니가 모빌 기동력의 장화를 신은 대신에 시아와 아들을 구비하지 못했거든요. 네. 바텀 쪽에 시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쉬가 바텀 쪽으로 움직이면서 전멸이 없는 N이라던가 베인을 누려주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시야 와드로 체크가 다 되고 있죠. 하지만 이거 과감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지금 스레쉬도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러쉬도 용 근처에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바텀 쪽에서 교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3대3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정글끼리 일단 1레벨 차이 나고 있거든요. 산토리 아직까지 체력 꽉 차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바텀 라인전 구도도 있겠습니다만 탑 라인전 구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6레벨을 먼저 찍는 사람이 텔레포트를 먼저 내려와서 싸움을 거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 일단 미드라이너에 마나가 없습니다. 샤오웨이 샤오 비혁순 선수죠. 이렇게 되면은 자 어? 한 번 더! 어 이거! 아! 샤오웨이 샤오! 안 돼요! 자 여기서 비혁순! 와 아, 버스트 블러드 이건 대형 사고입니다. 전멸까지 있었어요. 샤오웨이 샤오 라인전에서 CS도 밀리고 있던 샤오웨이 샤오가 솔로 킬이라뇨. 이거 전멸까지 받아서 그 다음에는 갱킹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형 사고입니다. 미드라이너의 부재는 그대로 카운터 정글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블루업 뺏겼죠. TSM 선수들이 주도권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아 미드에서 그 한 방이 차이가 슬슬 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러 썰어서 잡아야 일단 이펙트. 이펙트 선수가 열 관리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자 열이 차오른다. 자 일단 리신도 올라오는 핀 찍혔어요. 자 근데 여기서 다이러스가 그렇게 밀어내네요. 메가나르 상태였어요. 다이러스는 보통 메가나르 상태였을 때 한번 딜견을 걸어봄직 했거든요. 그런데 리신의 위치가 방금 전에 시와드로 직화됐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빠진 건데 일단 빌즈워 태조건 걸고 3타 이득 많이 챙겼죠. 체력 많이 뺐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11의 체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애니가 6레벨 되어 있는 타이밍에 전멸 티버로 이니시에이팅 한번 열어볼 수도 있는 건데 아지르가 움직입니다. 샤오웨이 샤오 하담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땅굴이 1차 타워가 없어요. 1차 타워가 없는 TSM이거든요. 가다가 땅굴 밟아가지고 위치가 노출이 됐죠. 저 땅굴을 밟더라도 어느 정도 위치가 핑이 찍히진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그대로 가면 됐었을 텐데 나 밟았네? 도둑이 제발 지린다고? 네. 움찔했어요 그냥. 그냥 갔어도 됐었거든요. 1차 타워도 없어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 비혁순 선수 세상이죠. 지금 금지된 유성과 악마의 마법소까지 구비했기 때문에 악마의 마법소만 누른 아질과 비혁순 선수를 막아낼 수는 없죠. 거기다 블루버프까지 없습니다. 노란리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거리 벌리고 잼만 날려주면 아프거든요! 자, 일단 4레벨 6레벨이에요! 네, 안 되죠! 때려봤더니 2레벨 차이 납니다. 거기다가 탈진을 들고 있는 쓰레쉬에 비해서 점화를 들고 있는 N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더 일단 황제의 진영 살아있는 아질이거든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딜견 오히려 샤오웨이 샤오가 잘했어요. 하지만 미니언 웨이브가 큰 압박이죠. 자, 일단 렉사이가 위쪽에서 전멸이 없는 아지르거든요. 렉사이는 전멸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날불이 먹고 있네요. 칼날불이 먹고 한번 노려봄직한데 하지만 그쵸 리신도 있습니다. 리신 애니까지 올라옵니다. 쓰레쉬는 아직 멀어요. 3대2 다이브 생각하는 건지 일단 핑이 찍혔거든요. 애니 있는 근처에 자 정화가 아닌 아지르기 때문에 애니가 순간적으로 파고 들어왔을 때 루킹 데미지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아지르 자 러스트보이 하지만 일단 뒤쪽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렉사이가 동선을 바꿀 필요가 있죠. 미드 쪽에 굳이 있을 필요 없이 탑의 차터가 밀린 시점에서 팀 임펄스 선수의 탑 라이너로 한번 견제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렉사이가 탑 쪽으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리신이 지금 블루 쪽에 있다 보니까 그대로 드래곤을 가져갈 텐데. 자, 일단 임팩트도 전멸했기 때문에 이거 전멸 써야죠. 컬라이더가 됐고 근데 끝까지 아낍니다. 임팩트 침착하네요. 살아야 되거든요. 어쩌면 소환사 주문을 아껴야지 다음 기킹에서 버틸 수 있거든요. 저였었다면은 바로 전멸 써가지고 내뺐을 텐데 아무래도 선수다 보니까 조금 침착한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굉장히 노련했습니다. 저게 이제 프로와 해설위원의 차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프로들은 챌린저는 약간 마스터와 다이아사를 이렇게 넘나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스터도 아니죠 지금은? 네, 지금은 아닙니다만 곧 네.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언제쯤이요? 자, 일단 르블랑이 계속해서 라인을 압박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모레로 노미콘을 먼저 구비했습니다. 르블랑이 라인즈에서 압박을 넣어줄 수 있겠죠. 거기다 레벨 격차도 나고 있기 때문에 샤오웨이 샤오 선수 그냥 무난하게 파밍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자, 자 이런 식으로 긁어주면 되고요. 어, 그 얘기는 나중에 하죠. 네. 네. 시간은 많아요 오늘.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한번 러시아웨이 전멸팀업! 전멸해보면 깔끔합니다! 신기루도 막아냈어요 방금 렉사이가. 가려던 거 막아놓고 비역스이 또 킬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드라인의 레벨 격차도 벌어지고 있고 CS 격차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역스 선수가 미쳐 날뛸 수 있는 구도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드라이너가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번에 있을 드래곤 싸움도 TSM 선수들이 가져갈 수가 있겠죠. TSM이 계속해서 시야를 확보해주면서 용에 대한 욕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야죠. 드루와 드루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TSM은. 탐지를 돌려서 시야 있는 거 체크했죠 비역슨. 자, 거기다 시비르가 지금 미드 쪽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미드로 올라왔는데 바텀 쪽에 인원 아무도 없다 보니까 베인이 그냥 무난하게 파밍하면서 1차 타워를 압박시켜주고 있고 바텀 1차 타워가 밀리게 되면 그대로 드래곤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아, 폴로 일단 아폴로 일단 주먹을 한번 막았는데 러스트보이가 기동력 장을 신고 있기 때문에 끌렸어요. 러스트보이 아하 망대지녀까지 전멸 없는 러스트보이. 힘들죠. 아까 전멸팀으로 킬 먹느라 써버렸거든요. 기동력 장으로 피할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 무빙을 예측한 아드리안 선수의 사용 성공이 굉장히 날카로웠네요. 이번엔 예측한 게 성공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안 끌릴 것 같은데. 당황스럽네요. 예. 어제 이펙트는 어시스트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이러 선수가 굉장히 노련한 게 탑 라인을 밀고 분노를 쌓고 내려왔기 때문에 드래곤 챙겨간과 동시에 탑에서의 CS 손실도 없어요. 자, 설마! 오, 일단 간장 먹었어요. 자, 사용 성공 들어왔는데 지금 인원을 보시면은 TSM 더 많고 메가나를 보이스 메가나라 상태로 변신하거든요. 지금 러시의 텔레포트도 안 썼어요. 저기서 비약스! 러시의 전멸 쓰고 도망칠 뿐입니다. 몸에 처박을 넣고 비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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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외고! 정말 딜계단 기가 막혀요 비옥스!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냥 찍어 눌러버렸습니다. 저는 봤을 때 분명 안 되는 각이었었거든요. 근데 전멸 외국으로 깔끔하게 리신을 잡아내는 성공을 하고 드래곤까지 챙겼기 때문에 TSM 선수들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가져왔습니다. 정말 깔끔한 딜 계산이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전성기 뭐 지금도 전성기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그 어느 정도 성적이 좋았던 확 쓸어났던 TSM의 이미지가 서서히 복구되고 있어요. 가장 컸던 건 르블랑에게 솔로킬을 내줬던 샤오웨이샤오 선수의 판단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죠. 그 솔로킬 한 번이 지금 르블랑은 11레벨 오방을 2레벨에 찍었거든요. 그에 반면 아직도 10레벨조차 안 됐어요. 그냥 만나면은 반갑다 하이 하면서 그냥 때리면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샤오웨이샤오 선수거든요. 네. 자, 지금 TSM 서서히 날이 서가고 있습니다. 킬각 잘 재는 비역슨, 거기에 죽지 않는 다이러스, 딩킹 계속해서 돌아내고 오브젝트 컨트롤 잘하는 산토린, 그리고 와이터트가 러스트보이까지.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다이러스 선수가 죽지 않으면 그 경기에 이긴다라는 TSM 선수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버프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때는 죽어도 이겨요. 그렇죠. 전성기 때는 그랬어요. 하지만 약간 지금 폼이 떨어진 시점에서 다이러 선수는 CS를 포기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의 안정성을 놓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주문 포시자를 빠르게 올림으로써 럼블의 데미지도 어느 정도 막아줬고 자이언트 벨트를 먼저 구매했습니다. 거인의 흐르기. 네. 허용을 하고 있고 미드 쪽에서
샤오웨이 샤오가 물망에 올랐습니다만은 와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숫자를 가능을 하고 있고요. 저, 일단 때리는데 일단 맹아나라 상태 변신하고 점프로 용의 분노를 깔끔하게 씹었어요. 용의 분노를 역이용했죠. 그렇죠. 역이용한 거네요. 네. 네. 씹었다는 거는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이용했죠. 껌, 씹는 건 껌이고요. 자, 이거 오히려 역으로 노려보겠다는 건데 11가 있는 걸 몰랐거든요. 네니까 좋아요. 11은 몰랐어요. 11은 몰랐어요. 사양계시 이퀄라이저 대박. 자, 여기서 러스트보이는 잡히고 그 다음을 봐야 되는데 산토린도 위험하죠. 산토린까지. 아, 이거 수지가 두명을 잡아버렸습니다. 방금 전에 TSM 선수들이 아 탑에 리신과 럼블만 있다 한번 뒤로 돌아가서 덮치자 했는데 뒤쪽에 있는 11레벨을 보지 못했어요. 여기서 11레벨 미역슨. 자, 블루버프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골탱 감소 빠르게 되죠. 자, 샤오웨이 샤오가 체력을 서서히 깎여 들어갑니다. 비어스 안까지 블루워프 있고 포션까지 있거든요. 자, 이거 탑쪽에 인원이 과다 분배가 되다 보니까 임팩터 선수 텔레포트 미드 쪽으로 사용하면서 미드 헤쳐터까지 지켜내는데 성공을 하고 르블랑이 미드 쪽으로 가지 않고 탑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렉사이도 궁극기 합류했어요. 자, 이거 베인 올라오고 있고 아지르 체력이 그렇게 좋지만 않기 때문에 이거 상황 지켜봐야 되는데 러쉬도 체력 없어요. 러쉬 체력 자, 없어요. 자, 메가나르 상태 궁극기 대박. 여기서 베인까지 넘어왔죠. 아, 성공 대박 났어요. 꽂아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거 럼블 빼고 다 죽었어요. 럼블도 지금 이제 급하게 올라오긴 하는데 한 명 끊으려고 한 명 끊으려고 자 여기서 와 왜곡으로 낚시 플레이 했는데 열 관리를 잘한 임팩트 손으로 깔끔하게 일단 잡아가는 성공을 했죠. 하지만은 점화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이거 정말 치열한 싸움이 계속해서 이뤄지는데 TSM 선수들이 청월이나 싶었습니다만 렉사의 궁극기 합류와 르블랑의 합류 거기다 베인의 합류까지 정말 깔끔했습니다. 자, 여기서 비어스 선수에게 탈진을 걸긴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있는 나르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메가나로 고지순 변신하거든요. 점프 아 그냥 전멸 쓰네요. 네, 전멸 궁극기로 뒤로 밀어낸과 동시에 베인이 먼저 합류했기 때문에 샤오웨이션 선수에게 선고각을 내주게 됐고 그로 인해서 깔끔하게 이득을 많이 챙겨갔죠. TSM 물론 와이프틀의 전멸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잡아낸 데서 원했고요. 비역순이 6킬이에요. 네. 르블랑이 저 정도 크면은 이제는 건들기가 힘들죠. 무섭죠 이제는. 보통 르블랑을 플레이하는 선수들은 전부 다 심연의 올이라던가 모렐로 노미콘을 구비한 다음에 쓸데없이 끈지팡이로 라바돈의 죽음 모자 조냐의 모래시계 가는데 지금 일단 마법의 용의를 먼저 했습니다. 초반에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유저 타이런과 비역순의 러스보이까지. 자, 비역순이 저런 식으로 악의인장 한번 던지고 모방으로 한 방만 누르게 되면은 마법 저항력템을 두르지 않은 샤오웨이션 선수 정말 빈사 상태밖에 될 수 없는데 사형 선고도 앞섰고 심지어 쓰레쉬는 이미 체력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르블랑의 악의인장과 모방 한 두 대만 맞았을 뿐인데 쓰레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자, 다음 타겟은 누굽니까? 라인 클리어가 느리면 뭐합니까? 순간적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비어 선수가 데미지만 넣어주게 되면 아이고, 리신, 아무것도 못하는데 리신, 리신, 리신! 빨리네요. 자, 누구든 한번 누리면 끝납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전체적인 라인 싸움만 놓고 봤을 때도 레벨에서 앞서고 있는 TSM 선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건 확실하죠. 거기다가 45초 뒤에 있을 드래곤 싸움에서도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상대 진영에도 불구하고 핑크 와드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맵의 와드가 전부 다 TSM 선수 쪽이에요. 그렇죠. 본인 지금 이펄스는 본인 쪽 정글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와딩해주고 있거든요. 이제서야 상대편 정글 쪽에 와딩하는데 어느 정도 나르가 라인을 앞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저 나르를 자르겠다고 지금 전부 다 움직였는데 와드로 체크가 됐죠. 저런 식으로 동성 낭비가 되면 베인이 무난하게 파밍을 하고 CS 격차 벌어진 거 나간 동시에 바텀 미쳤다까지 압박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TSM이 상황을 걸었대. 이거 비어스 황제 지역 들어가고 여기서 비어스 한 번 더 황제 지역 때 막혔는데 대박 살았어요.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로 마무리를 드디어 지었습니다. 이거 이퀄라이저 아니었어 못 막았어요. 그렇죠. 뭐 르블랑이 전면 왜곡 모방 써가지고 살아가나 싶었습니다만 임팩트 선수의 이퀄라이저 각종 굉장히 깔끔했는데 일단 바텀 2차타 밀렸어요. 네, 뭐 같이 밀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데 렉사이는 궁극기로 용을 가져갈 수 있고 베인이 바텀에 있다는 겁니다. 자, 드래곤 가져가나요 TSM? 일단 용은 주대 블루를 먹겠다. 샤오웨이 샤오가 블루를 챙겼고
이제 욕 먹습니다. 와일드 터틀 한번 구르죠. 먹어야죠. 네. 방금 전에 탑에서 약간의 손해를 봤던 TSM 선수이기 때문에 드래곤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이제 용 쌓았습니다, TSM. 결과적으로 르블랑 준거 빼고는 2차 타워 하나씩 교환하고 TSM의 용을 챙긴 거예요. 그렇죠. 르블랑이 잡긴 했습니다만 팀 이빨 선수들은 아직까지도 불안정합니다. 왜냐면은 미드 라이너의 CS 격차도 벌어지고 있을 뿐더러 원딜러의 CS 격차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팀 임펄 선수들의 조합은 이니시에이팅이 강력한 조합은 아니에요. 그에 반면에 TSM 선수는 뭐 N이라던가 나르 텔레포트 렉사이의 땅골로 들어가서 돌출로 이니시에이팅 열 수 있는 챔피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유리한 건 TSM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럼블의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아질과 계속해서 파밍해서 르블랑의 성장세를 따라잡기만 한다면 그대로 분위기가 역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러스트볼 선수의 전멸 티버 이니시에이팅이라고 볼 수 있죠. 정화를 들지 않고 있는 아질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누킹 데미지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사슬이 안 닿았거든요. 러시의 체력이 많이 닿았습니다. 3분의 1가량이 닿았죠. 그거는 글쎄요, 다가가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금 TSM 선수들의 모든 라이너가 와드 2차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저런 식으로 시야 주도권 잡아가게 되면은 팀 임펄 선수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시야 주도권 잡아가면은 애니와 르블랑 암살류 챔피언들이 있기 때문에 잘라먹는 플레이가 충분히 나올만하죠. 계속해서 팀 임펄 선수는 초반 뱀픽 단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야 주도권이 뺏기면 안 됩니다. 아 쟤는 겁먹어가지고 와드 짜였다! 우와 이거 점막 걸었으면은 오 마이 갓. 네. 샤오웨이 그냥 가는 거예요. 오 이거 아지르가 전장 이탈하면은 라인 클리어 해줄 수 있는 챔피언이 부실해지죠. 그러면은 라인 밀죠. 그렇죠. 우와 와 이건 정말 이 선수들이 하면서 예 홀리 홀리 했을 거예요. 이건 진짜. 아지르가 지금 에텔의 환영을 갈 차례가 아니거든요. 조냐의 모래식이라던가 심연의 마법자원 아이템을 빠르게 올려야 되는데 데미지 아이템을 신경 쓸 겨를이 아니에요. 샤오웨이 샤오. 하지만 어떻게든 딜 끌어올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러쉬 란드위네이언 켜지고요. 아 용의 분노 뒤쪽으로 배달시키는데 오 러쉬 방어타워 이제 도망쳤습니다. 이러면 비어스니 또다시 타깃이 되죠. 자 나르가 뒤쪽으로 분노 모아가지고 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탑 아 바텀 쪽에 있는 CS 선수도 팀 임펄 선수 생각해야죠. 일단은 다시 한번 선언할 때 탑 쪽이 위험합니다. 탑 인원 분배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TSM 아 예 탑 2차까지 밀어냈네요. TSM 미드도 어느덧 정리하고 집으로 귀환을 합니다. 물론 팀 임펄 선수들이 후반에 계속해서 성장을 도모해가면서 쫓아간다면 좋은 조합이긴 합니다만은 TSM 선수 중에서 굉장히 좋은 보험 캐릭이 하나가 있거든요. 베인. 네. 베인이 지금 11위에 비해서 CS 속도 굉장히 잘했고 킬도 1킬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굉장히 강력한 데미지를 뽐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막류의 두공까지 갔기 때문에 아질의 포킹도 어느정도 상쇄시킬 수 있고 이퀄라이저도 어느정도 막아낼 수가 있겠죠. 바이러스 뚜벅뚜벅 갑니다. 지금 주도권이 완벽하게 뺏겼어요. 지금 팀 임펄스 리신이 시야석을 빠르게 구비해가지고 자신들의 정글 쪽에다 시야 장악하는 건 굉장히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TSM 선수들이 계속해서 와드 렌즈로 돌려가면서 시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도 어느 정도 상쇄가 됐고요. 블루버프는 일단 뭐 상대편 블루버프든 뭐든 간에 다 TSM 거고 이제 슬슬 라인 압박 넣습니다. 용 1분 50초 남은 상황 바론 쪽도 이제 슬슬 생각하죠. TSM은 일단 시야가 있기 때문에 TSM 선수도 섣불리 바로는 가져갈 필요 없는데 러쉬가 들어와서 그림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마저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옥순 선수 아기인장 한방 한방이 아프거든요. 마법저항자템을 아무도 두르지 않았습니다. 분단의 방패조차 가지 않았어요. 지금 이 비옥순의 딜을 견딜만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딱 하나 있습니다. 팀 임펄 선수들은 수성의 황제 아지르라는 챔피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아지르로 그냥 대치구도해서 버티면 되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야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르블랑이 어디 어느 곳에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나와가지고 왜곡 쓰면서 악의인작으로 딱딱 때리면은 그대로 정말 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팀 인펀 선수도 지금 과감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이 초반에 이 르블랑을 견제를 하고 이 폭기를 좀 예방을 했다라면은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텐데 초반에 그 집중을 하지 못했던 게 결과적으로 이 큰 눈덩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산토리 선수는 미드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대신에 러쉬 선수는 미드 쪽에는 약간 무신경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컸고 정말 컸던 거는 비어스 선수의 솔로킬이었죠. 그게 가장 컸습니다. 계속해서 언급합니다만. 자, 아 이거 그냥 안쪽으로 들어가서 스킬 몇 개 안 맞춰도 돼요. 한 개 정도만 들어가도 임팩트의 체력이 저 정도입니다. 거기다 비역순 선수가 블루버프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화 관리도 돼요. 그렇죠. 자 일단 사용 선고 들어갔는데 후속 딜이 없죠. 아지는 지고 럼프런 집입니다. 네. 11호도 레드버프 챙기러 가고 있었고요. 이거 만약에 죽은 불꽃 소나기 있었으면 비역순 더 미쳐 날뛸 수 있었어요. 그게 없어서 지금 이 정도인 겁니다. 죽은 불꽃 소나기 어디 갔죠? 그렇죠. 네. 모데카이저와 함께 사라졌죠. 오, 자 일단 들어가는데 아 이마저도 그렇죠. 뭐 러쉬 선수가 음파를 잘 맞춰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왜곡 한 번만 쓰게 되면은 정말 그냥 무난하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라인 앞방 넣습니다. 비역스의 체력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라인 클리어는 확실해요. 자 일단 양팀 모두 다 전멸과 스펠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한타 구도에서 포지셔닝을 주의깊게 봐야 되는데 팀 인펄 선수들이 확실히 수성에는 강한 챔피언이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시야 장악하면서 바론 쪽을 두드릴 것 같은데 굳이 갈 필요는 없죠. TSM은 와드가 없습니다. 자 일단 지금 바론 진동감지? 아 수정구슬 아 봤어요, 렉사이 봤어요. 렉사이가 또 냄새 다 맡았죠. 그러니까 저기 다 있네. 그럼 난 미드 밀지 하고 와이터트를 필두로 계속해서 미니엄 웨이브가 상단부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래도 확실히 아지를 라인 클리어도 괜찮고 수성의 황지답게 버티기는 좋습니다만은 정화를 들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큽니다. 러스트보이 선수가 정말 지금 정당한 영화까지 나온 시점에서 그냥 이니시에이팅 열어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르블랑이 쓸데없이 큰 지팡이 구비했습니다. 여기서 라바돈의 죽은 모드가 나오게 된다면 마법저항자 팀은 아무도 누르지 않은 팀 인퍼스 선수 쪽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기껏해야 지금 이 러쉬 선수가 헤르메스의 발걸음을 쓰는 게 전부입니다. 한 대 들어갔거든요. 네. 분명히 악의인자 한 대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인사하듯이 한 대 통쳤는데 많이 아픕니다. 지금 TSM 선수는 급할 게 없는 게 용 3스택도 무난하게 쌓았고 시야 주도권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드래곤 5스택 쌓고 밀면 되거든요. 그에 반면에 팀 임펄스 계속해서 드래곤 주도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는 앞으로 나갈 기미를 보여야 되는데 르블랑의 암살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로 떨어가다가 한 명 끊기면 시야가 없거든요. 시야가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임팩트? 임팩트 체력 반 남았어요. 임팩트님 러스보이 일단 이니시에이팅 열었고 비역순이 아들이 잡았고 비역순이 쓰레쉬를 잘랐죠. 이렇게 되면 11회가 살아갈 수가 없고 다이러스 분노 조절 잘했고 근데 여기서 지진이 하지만 르블랑이 미쳐 날뛰고 있어. 와일드 터치? 와일드 터치? 사라졌거든요? 자 하지만 르블랑이 뒷종돌입니다. 르블랑이 뒷포진 잡으면서 전멸 왜곡으로 깔끔하게 11을 잡았습니다. 와 데미지가 어마어마해요. 3명 잡혔습니다. 3명 비옥스는 계속해서 키를 쓸어담고 있고요. 타워도 깨집니다. 아지르가 궁극기를 쓰면서 베인을 묶어내기는 했습니다만 뒤쪽으로 돌아오는 르블랑을 시야와드로 체크하지 못했던 게 가장 컸고 일단은 임팩트 선수가 나를 평타대는 예. 러쉬 위험했어요. 미니언 웨이브만 없었더라면 리신 죽었습니다. 네. 미니언 웨이브가 살렸어요. 자 이제 코어템 또 나오거든요. 비어스는 집 가면 집 가죠. 이제 저거 아이템 또 맞출 준비합니다. 비어스는
네, 여기서 일단 다이러스 선수가 임팩트 선수 계속해서 때려주는데 임팩트 선수 너무 박아냈거든요. 여기서 러스트보이 선수가 정당 영광 키고 이니시에이팅이 열었고 쓰레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팩트 선수가 존야로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은 르블랑이 그냥 계속해서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아 지금쯤 들어가겠지 하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아지라 일단 황제 인형을 막아냈고 베인이 여기서 전멸 쓰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구르기로 못 나가요. 그렇죠. 네. 여기 네. 아닌가? 이미 아이고 들어갈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때는 아니거든요. 르블랑이 위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실패거든요. 전멸 왜곡으로 딱 들어가니까 11회가 주문 보호막도 키지 못한 채 삭제가 됐었죠. 그렇죠. 자 라바논의 주문 모자가 나왔습니다. 비역슨 거기에 방출형 호봉 추가 구매. 지금 TSM 선수의 전체 라인 구도가 굉장히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그대로 바론까지도 이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TSM 선수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바론이 아닙니다. 드래곤 오스택이거든요. 그냥 바론 주지 않고 바론 쪽에 시야 장악만 함과 동시에 드래곤 오스택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에서 대기만 할 뿐입니다. 와드 지금 마구잡이로 깔아놓으면서 투명 화자도 제거해줬고 루플랑이 저렇게 왜곡 하나만 써도 스킬이 한 개씩밖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 무섭거든요. 들어오면은 순간적으로 악의 인장 모방 딱 한 번만 쓰면 정말 아지는 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요. 바이러스는 그냥 쑥 들어가요. 그렇다고 르블랑만 잘 컸습니까? 아닙니다. 베인까지 잘 컸어요. 다 잘 컸거든요. 지금 질러지는 못 끌어내는 순간 그냥 자 여기서 우와 반피 중대 때렸는데 체력 반 날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르블랑 팀 쪽으로 다시 한번 보고 있죠. 전멸이 없어요. 지금 팀 임펄스 선수들의 조합이 주 딜러들이 전부 다 전멸이 없기 때문에 르블랑이 시야가 없으면은 그냥 뒤쪽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임팩트 집 갔죠. 자 임팩트 집 갔습니다. 바론 쪽에 핑이 찍혔고 지금 인원 부분에 깔끔하게 됐죠. 르블랑으로 견제 나루를 견제함과 동시에 베인과 렉사이만 바론을 때리고 있어요. 때리고 있습니다. 렉사의 피가 계속해서 깎이고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앞에서 버티고 있다 보니까 쉽게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일단 갑니다 일단 갑니다. 다이러스 분노조절 잘 들어 바로 먹었어요. 이미 진지게 먹은 바론입니다. 자 정당 영웅 켰어요. 러스트보이 전멸 있는 애니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자 비역스 조냐 빠졌으면 이거 조냐 위험하죠. 하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다이러스 궁극기도 들어갔거든요. 아슬아슬하면 일단 체력이 다이러스님 이거 네, 아니죠? 다이러스 네 그렇죠 다이러스입니다. 역시 다이러스 네 저래도 돼요 사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드래곤 4스택을 한번 끊을 수 있어요. 커팅을 할 수 있는데 다이러스 선수가 잘못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TSM 선수를 유리한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이러스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한 번밖에 안 죽었어요. 아까 지금 방금 거 죽은 거예요. 네 그냥 한 번 던져 준 네. 거죠. 네. 한 번 정도? 네 한 번 칭얼 거려 준 거예요. 나 나름 알고 딴 것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네. 예, 얘들이 나를 시켜서 나 이거 한 건데 그냥 삐져서 한번 해볼래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르가 지금 한 번밖에 죽지 않은데 다이러스라는 이름 하나로도 이런 식으로 극딜이 되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잘하면은 그 맛이 안 날 텐데. 1대 수밖에 안 그렇죠. 아 이 우리 이거 좀 이 북미 특유의 이 고향의 맛을 좀 느끼게끔 해줄까 하고 그냥 간 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다 러스보이. 상대편의 시야를 또 제거해주고 있고요. 일단 비역순 선수가 공허의 지팡이 라바돈의 주문보자 시면의 모렐로의 노미코 마법사의 신발까지 갖기 때문에 정말 시야 주도권이 뺏기게 되면 팀 임펄스 선수 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에 반면에 TSM 선수는 바론 버프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텀이라던가 뭐 탑, 미드, 억지 더 압박시켜줄 수 있는데 배려 오늘 방어막에 랜턴에 궁극기까지 써가면서 살았습니다. 방금 전에 리신의 방어라던가 쓰레쉬 랜턴이 없었으면 충분히 킬각이 만들어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비역순이 그래서 간 거거든요. 고거의 지팡이 나왔고 아 정말 팀 임펄스 르블랑 하나에 울고 웃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난리 났어요. 거기다 야속하게도 TSM 선수의 탑 라인이 굉장히 준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라인이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바텀과 미드에서 배회하면은 탑 쪽에서 CS가 밀릴 것 같은데 네 일단 상황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 와일드 터틀 선수가 굉장히 잘 컸어요. 베인 17레벨인데 11은 14레벨입니다.
그냥 한번 굴어요. 베인의 궁극기 결전의 시간은 레벨이 3레벨인 반면에 11회는 사냥개시가 2레벨밖에 안 돼요. 이동속도 증가를 해주는 11회가 순간적으로 이니시에이팅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11회를 오! 오 마이 야 저거 어떡하죠? 예 러스트보이 아 저 비어스는 어떡하죠? 비어스는 그냥 와서 통! 오! 치고 빠지면 돼요. 그 나머지가 알아서 라인 밀거든요. 어떻게 막습니까 비어스는? 아 이제 비어스 체력 반납하죠. 자 일단 체력 많이 깎였기 때문에 한번 이니시에이팅 연건데 아, 일단은 진영을 한 리신이 잘렸어요. 일단 비어스는 잘리긴 했습니다만 그 뒤에 상황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하죠. 네 렉사이드 체력 없습니다. 자 러스트보이가 한번 이니시에이팅을 열어 봄직한데 아무래도 잘큼 비어스 선수가 죽었다 보니까 한 번쯤은 정비하는 타이밍을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TS에 대소를 1대1 교환하고 블루워프 뺏었습니다. 아이나 정글은 다 장악하고 있고 라인도 전반적으로 TSM 쪽이 좋은 상황. 저런 식으로 정글링까지 방해하게 된다면은 네. 글로벌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팀 임펄스 저 아이템을 봤을 때 비역수 선수가 도란링을 팔고 에테르 용혼을 갔습니다. 오 이거 조냐의 모래시계 가지 않고 루덴의 메아리를 가겠다는 거죠. 아이템 트리만 놓고 봤을 때 딜을 그냥 극한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아 물론 에테르 환님은 리치베니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아 여기서 조냐 쓰면 뭐합니까. 전멸 있긴 한데 전멸 쓰고 아이고 네 사거리가 짧죠 메인은. 그렇죠. 저게 뭐 케이틀린이라던가 징크스였다면 확실하게 잡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베인이 사거리가 긴 게 여기서 단점이 드러나네요. 사거리 짧은 게 네 길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원딜 챔피언이 그렇죠. 그렇죠. 조금 난다. 아 내가 내 원딜 챔피언이 케이틀린이었다면서. 아 그럼요. 오 와우 베리어 빠졌어요. 샤오웨이 샤오 어떡하나요. 어떡하긴요. 도망쳐야죠. 이거는 억제기까지 진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산토린 선수와 다이러스 선수가 앞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베인과 르블랑이 안정적으로 딜을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지금 그나마 희소적인 건 탑쪽의 미니언 웨이브가 그렇죠. 내려가고 있는 라인이거든요. 탑과 미드의 미니언 웨이브가 팀 임펄스 선수를 좋기 때문에 수상의 황제 아지르를 바탕으로 버티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CS 손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야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바론이라던가 드래곤 오브젝트 싸움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다가 아까도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만은 비역스 선수가 시야가 없는 쪽을 그냥 외곡 모방으로 파워 들어가면은 샤오엔샤오 선수라던가 뭐 11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이거 라인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다이러스가 라인 정리하고 슬금수가 올라갈 때쯤 되면 용 나고 바로 나고 다 나와요. 그렇죠. 용 나고 바로 나고 다 나오면 그대로 챙겨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싹 다 챙겨가고 게임까지 챙겨가면 됩니다. 베인은 네 베인은 18레벨 11은 16레벨 원딜러에서부터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면 그대로 전반적인 운영에서도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아까처럼 지금 팀 임펄스 선수들이 바로 쪽에 시야 장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렉사이와 베인이 또다시 2인 바론을 할 수도 있어요. 비역수 선수와 다이러스 러스트보이가 그냥 앞에서 버티기만 하더라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거든요. 게다가 와이터트 지금 영약까지 먹었습니다. 건들기가 더더욱 부담스러워지고 있어요. 분노의 영약에다가 신발 3티어 업그레이드 민첩성까지 갔기 때문에 이동속도 하나만큼은 빠릅니다. 베인도 힘들어요. 네. 분노가 없는 다이러스인데 팀 임펄스가 차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용 나왔고 바론도 나왔죠. 지금 아지르가 르블랑에 비해서 CS 수급은 굉장히 잘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바론도 금방 놓거든요. 팀 임펄스가 보고 있는데 못 갑니다. 바라만 볼 뿐이에요. 네. 다이러스가 분노 조절 잘해서 앞에서 버티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 전멸 이미지 임팩트 조냐 못 켜요. 랜턴 타고 싶었는데 나르가 밀쳐버렸죠. 러스트보이 선수의 CC기 들어가니까 나르가 밀치고 거기다가 나르의 CC기 연계가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조냐의 모래시기조차도 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바텀 갑니다. 억제기 타워가 없는 바텀이거든요.
그 사이에 르블랑이 미드 쪽에 설치되던 아지르 타워까지 파괴를 했고 바이러스 찔러보긴 합니다만은 생채기도 안 나요. 그냥 찔러보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밀고 올라갑니다. 바론프까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빠르게 진격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바텀 억지기 밀고 드래곤까지 챙겨가면서 운영 2점 챙겨갈 수 있는 건 TSM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팀 임펄스는 그냥 그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라인의 성장세도 지금 뒤쳐져 있을 뿐더러 포탑에서 주도권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팀 임펄스. 근데 용 4스텝 따쳐 TSM. 팀 임펄스가 만약에 용 하나 안 뺏었으면은 이거 5스텝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한번 커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건데 바텀 쪽에 억제기가 밀렸기 때문에 바텀 쪽에 인원이 분배가 되면은 그대로 탑과 미드 다이브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조합입니다, TSM. 네. 자, 와일터틀과 산토리니 상단부로 이동해봅니다. 이제 탑쪽 바라봐요. 리어 웨이브가 어마어마하죠. 미니맵에서 보이는 것만 해도 거의 태풍급입니다. 바텀 쪽에서 약 20마리의 미니언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팀 임펄 선수는 바텀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탑과 미드 쪽에 인원이 분배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태크 미니언 3개! 세 마리. 와, 이거 조이기 라인이 장난이 아닌데 4개! 4개! 4탱크! 더블에 더블! 네! 2의 제곱! 2의 2승! 그렇죠! 러스트보이 선수도 승천해보자가 정당의 영광까지 갔기 때문에 그냥 방금 전처럼 이니시에이팅 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하지 못해 임팩트 조니아 빠졌습니다! 위쪽에서 열심히 대포가 치고 있고 미드 업그레이드 자, 여기서 이니시에이팅 열고 러쉬 에어번 띄워진과 동시에 순식간에 아지르가 녹아버렸어요! 뒤쪽에 삐었으니 지금 녹여버려요! 임팩트가 깔아놓은 저 이퀄라이저 미사일이 레드 카펫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퀄라이저가 잘 깔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베인이 전멸로 구르면서 결전의 시간 은신으로 하니까 베인의 위치도 노출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비어스 선수의 위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넥서스 날아가면서 NALCS 썸머 2주차 첫 번째 날 세 번째 경기는 TSM이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최근에 비어스 선수의 폼이 살짝 떨어지는가 싶었습니다만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증명이 됐죠. 비어스 선수는 비어스입니다. 미드 라인전에서 솔로 킬을 가져간과 동시에 네. 운영의 전반적인 앞섰을 때 나머지 선수들은 돌아왔거든요. 예, 러스트보이 혼자 직행으로 왔어요.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그냥 간 것 같아요. 러스트보이 선수가 확실히 이니시에이팅을 잘 걸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네. 직진해서 갔네요. 아스도 이니시에이팅 먼저 걸었어요. 네. 그렇죠. 방금 전처럼 뭐 전멸 티버 이니시에이팅처럼 그렇죠.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악수, 먼저 악수를 네. 하네요. 네. 악수도, 먼저 뛰어갔죠. 네. 네. 전멸로 악수하러 갔어요. 네. 누구보다 빠른 인사를 보여줄 러스트보이의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아, 네. 화끈하네요, 러스트보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경기는 TSM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 오늘의 네 번째 경기죠. TeamA과 CLG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ALCS 썸머 함께하고 계십니다.